제가 참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간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노트구와 갑옷을 입혀줬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정쩡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가대 찬양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희 톤더 세대기장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저 천장에서 나와서 막 저를 붙들고 막 뭔가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오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 우리 기도원 성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정화될 뿐만 아니라 정말 아프고 쓰라린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톤도 쓰레기장이라고 하면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톤도 인구만 해도 한 65만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톤도 지역을 우리는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톤도 쓰레기장 중에서도 톤도의 쓰레기장은 정말 열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9월에 이 톤도 쓰레기장이 다 철거가 되고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불을 질러서 이게 사람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세 명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400여 채가 전소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바람과 함께 몰려오던 그 불이 저희 교회 앞에서 다다라서 저희 교회를 덮칠 기세로 덤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려서 저희 교회 앞에서 불이 멈추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전소가 되면 저희 교회하고 붙어 있는 700여 세대가 같이 날아갈 형국이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0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 조이풀 교회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믿겨지지 않은 일들이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톤도 쓰레기장에 사역을 하러 들어갈 때 제가 현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파스터 시몬,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겠냐? 그랬더니 그 필리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같으면 무료 급식 사역을 하겠다. 그래, 미안한데 파스터 시몬,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만약 하나님이 무료 급식 사역을 필리핀에서 하게 될때 어디에서 할것 같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톤도 쓰레기장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쓰레기장에 갔습니다.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이곳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랍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탈무드에도 나오는 그런 랍비인가 보다. 그리고 그 집에 좀 안내를 부탁해서 갔는데, 제가 상상한 랍비는 좀 모자도 쓰고 수염도 좀 나고 이렇게 좀 점잖은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가니까는 울퉁을 벗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막 상처가 나 있고, 인상이 같이 눈을 감히 못 마주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살벌한 기세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필리핀에서도 이미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고, 필리핀에서도 와라이 와라이라고 하는 갱단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갱단의 창단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쓰레기장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람과 같이 적당한 지위를 주고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 게 뭡니까? 저는 몰랐기 때문에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한국 선교사도 없겠네요. 없대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료 급식 사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언제부터는요? 내일부터죠. 그리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찍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격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또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오, 이게 좀 살벌하구나. 역시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쓰레기장에서 사진이나 촬영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찍게 되면 보통 막 이따만한 이 렌즈가 있는 카메라로 와서 찍는데 이런 똑딱이 카메라 가지고 가지고 막 찍으니까 인상도 쓰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톤도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면 사역이 아니라 들어가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레터를 써서 사회복지부를 통해서 시청을 통해서 다 도장이 찍혀져야 그 톤도 쓰레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 허락이 나온 적이 없어서 거기에 선교사들이나 NGO 단체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막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내려앉아서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버림받아 있는 것이었어요.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사는 곳이고요. 전과 1범, 2범 가지고는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톤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갔잖아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톤도 쓰레기장에서 그런 사역하겠다 그래서 아 그래요 한번 가보자 그러고 막 갔는데 저는 들여보내줬잖아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입구에는 초소가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걸 지키는 초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못 봤어요. 못 볼 수가 없는데 못 봤어요. 그리고 왜 그럼 나를 통과시켜줬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그만 까만 차가 들어오는데 멈출 기세도 없이 워낙 당당하게 들어와서 정부 기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경례까지 했대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오늘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제가 톤도 쓰레기장에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어요. 저보다 먼저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을 가리시고 이 모든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을 한 번도 도장 찍어주지 준 적이 없는 그 쓰레기장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담장이 막혀져 있습니까? 어느 누구의 승인이나 허락이 필요합니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저희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보다 더 먼저 달려가셔서 이리로 오라고 저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신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계획이 많습니다. 너무 우리가 시끄러워서
주님이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결국 이 랍비라는 사람은 저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전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발전기, 앰프 시스템, 선풍기, 교회에 감나가는 모든 물건은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장 한가운데 3m, 4m 되는 큰 철탑을 세워서 예수님의 활짝 웃는 얼굴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쓰레기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도록 예수님 활짝 웃는 얼굴에 Joyful World, 저희가 법인체 이름이 Joyful World입니다. J-O-Y-F-U-L-L-L을 씁니다. 기쁨 만땅, 기쁨 가득한 선교에 우리 쓰레기장이 무엇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기쁠 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 철탑에 세워놨는데 그걸 용접을 해서, 용접기로 이게 그 철을 다 끊어야만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르면 누굴까요? 아, 그렇죠. 아무도 모르면 랍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걸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른다는 것은 랍비가 다 가져간 거예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빵과 주스를 가지고 쓰레기장에 올라가서 장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막 까만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곳에 이제 빵과 주스를 싸가지고 갔는데 이게 한 다섯 사람 정도에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할 거다, 사람들 필요한 사람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와, 무슨 파리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오유 얼마나 몰려왔던지요, 그냥 밀렸어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손이 막 그 큰 다라에 빵을 넣어가지고 갔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못 준다. 막 급하니까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준다. 그리고 제 몸을 그 통에 막 틀어 박았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렇게는 못 준다. 속에서 막 웅얼웅얼웅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찌나 속에서 그러는데 막 밀려가지고 통하고 같이 그 꾸중물 새까만 곳에 같이 넘어지면서도 이렇게는 못 준다. 제가 또 이 욕도 문자를 잘 하잖아요. 싹 막 시끄더라 막 이래가지고 막 하니까 워낙 강력하게 막 손을 맞고 다 하니까 주춤했어요. 주춤. 벌떡 일어나가지고 줄 서라! 빌라! 내가 니네들 도둑질하러 강도질 시키러 여기 들어온 거 아니다. 이렇게는 못 준다. 막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요. 그 십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호루라기를 삐삐삐삐삐삐 불어가지고요. 줄을 세우는데요. 아, 저 아랫마을에서는 줄 세우는데 3개월 들었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 안에서 여러분 하루 첫날 줄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줄 서는 게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뭐 당연히 줄 서는 게 평범한 일일 수 있지만 줄을 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줄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빵 주스를 받아가는 그런 놀라운 줄 서는 기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이 쓰레기장에서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랍비가 발렌수엘라라고 하는 지역도 너무 어려우니 그 지역도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예요. 그래서 톤도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그런 때인데 다른 사역지를 다른 발렌수엘라 지역을 좀 도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다음 날 가기로 돼 있는데 그 전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사역을 이걸 어떻게 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새벽 2시쯤에 이메일을 열어봤는데요 메일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목동의 산돌교회 모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대만에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보낸 그 선교 편지를 우연히 보시고 이 사역지에 써달라고 3,000불을 헌금하셨다는 메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응답을 받은 거죠. 무조건 내일 가서 볼 것도 없다. 그 하나님이 사역을 허락한 것이다. 저는 선교사지만 참 돈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들어오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가 모이기를 기도합시다. 딱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통장을 매일 확인하죠. 돈이 들어왔다. 그럼 저는 성도들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만큼만 일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급한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진 만큼 그만큼 일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속도라고 봅니다. 내 인생의 속도를 누가 결정할 것입니까? 제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물을 때도 있지만 저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인트에서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벤테 레알레스 교회는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층 지붕도 못 올라갔습니다.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이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냐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완성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돌들을 명하여서라도 황금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던져놓고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고 주님이 끌어안는 자를 나도 끌어안고 주님이 우는 자와 더불어 울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와 더불어 춤출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싶은 열망, 열정 그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십니까?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네트워크를 고민하고 왜 많은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그 산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구걸하는 삶을 멈추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는 애걸복고라는 이 인생을 그만두고 오늘 그 천지를 만드신 그 집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서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사장님, 그 교수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렌수엘라에 가서 가기 전에 이미 3,000불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는 사역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역을 결정하고 나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발렌수엘라 지역에 4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부하고 연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의 가장 슬로건은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Receiver to Giver.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스텝들을 툭 찌르면 Receiver, 그러면 우리 스텝들 입속에서 Giver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은 받고 지금은 도움을 받는 자이지만 내가 언젠가 도움을 주는 자가 되리라. 평생 거지 되지 않으리라. 평생 얻어먹는 사람 되지 않으리라.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 스태프들 속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될수록 한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스태프들이 리시버에서 기버가 돼서 저의 노년을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저의 선교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길거리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아무데나 버리던 아이들이 길거리 청소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아이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팀들이 오면 페이스 페인팅하고 종이접기하고 풍선, 매직풍선 접어서 뭐 강아지 만들고 이랬는데 워낙 팀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할 줄 알아요. 어떨 때는 잘못하면 우리 스텝, 우리 아이들이 가가지고 이게 옆에서 만들어요. 그런 많은 혜택을 누린 아이들이 이제는 소아과 병동에 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전도를 하고 아이들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매직풍선을 만들어줘요. 팀들이 남기고 간 종이를 가지고 종이접기를 해서 학을 만들어서 병실에 놓아주게 돼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선교사가 1,000명이 넘어요. 한국 선교사가 필리핀에.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많이 받는 그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5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1년 동안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무료 급식 사역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졸업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용돈을 모았어요. 워낙 기특해서 저희 부부가 거기에 보태했어요. 그래서 아우리치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기획을 하는데 무료 급식을 하는데요, 저희보다 잘해요. 우리가 이제 무료 급식 하기 전에 손을 씻거든요. 아이들을 데려와서 손을 다 길거리 아이들 손을 씻어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밥도 주고 마는데 한 아이씩 데려와서 다 해서 먹여주기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봉사를 시키지도 않은 예쁜 짓을 우리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저와 같은 선교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와 같은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더 어려운 나라, 더 힘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기도의 조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발렌슐라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데 영상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한번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설명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많은 의미 있는 사역들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저희는 Mother's Day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초청해서 전 어머니들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필리핀의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들을 써서 오늘 같이 낭독하고 보통 이 어버이 주일 예배는 좀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예배 오늘 드렸다고 이미 보고 받았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구호센터로 저희 교회를 지정해서 보트를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정도 이상이 잠깁니다. 잠기면 1차 대피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저희 교회로 시그널을 주면 우리가 그 지역에 한 천 가정 정도를 책임 맡고 있는 긴급구호센터입니다. 길거리 아이들을 정부에서 저희 교회까지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액티비티 센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교육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을 빠지면 4분의 1씩 지원금이 삭감됩니다. 뭘 가르칠까요?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적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천주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한 개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 네 개 고등학교에서 종교 수업 시간에 천주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변화를 주지만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정성을 들이고 간식을 주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성경 통독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변하는 것은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5회가 마쳤고요. 이제 6회 들어갑니다. 해마다 2회씩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5회까지 하니까 1독이 마감되더라고요. 우리가 방학 때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을 외우고 식사 시간에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순서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 그 순서를 외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성경을 찾아주러 청년들이 돌아다닙니다. 150명 정도씩 모여서 숙박을 하고 성경 통독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감정이 치료가 되고 내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껄렁껄렁 대고 다니던 우리 아이들도 벤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만나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어, 파스터, 어, 막 이러고 다니던 이 아이가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파스터. 3개월 만에 기타 반주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님하고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필리핀의 저희의 사역지는 온통 가난한 사람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투성인 그곳에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올해의 표어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온 스태프들이 모여서 1박 2일로 저희가 수련회를 가면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타민을 공급하고 뭐 태권도 수업을 하고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아이 헬프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뭐 캠프 뭐 학용품을 지원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으로부터 자유시키려고 영어 캠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도전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사회복지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그건 정부도 못하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 나라 사람들도 못하는 일이다. 어떻게 할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기필코 받는 복을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NGO 단체와 기아 대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너희를 도와서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가난을 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절망과 외로움과 참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미래의 불확실성과 깨어진 인간관계야 그리고 혼자 됐다고 하는 철저히 버림받은 그 모든 느낌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최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 반드시 복을 받는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오늘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파리 선한 장려교회 위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낙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풍랑이를 노를 젓고 갔던 제자들이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유령이다 그때야 이 사람들을 압니다. 이 풍랑이 저 유령 때문이다.
더욱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지금까지 그 풍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180도 선회해서 자기가 풍랑 속에 뛰어들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는 겁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겉옷을 내어 번지고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와라. 사실 이걸 좀 길게 연장해서 보면 베드로의 고민은 거기서부터 싹텄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많은 풍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되지 못해서 부도의 지경에 이르는 그 아주 절망적인 상황,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런 상황, 나는 정말 열심히 논문을 쓰고 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질 때 밤새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야, 물고기 왼쪽으로, 왼쪽에서 야 오른쪽으로, 깊은 데로 야 앞쪽으로, 앞쪽에 던지면 뒤쪽으로.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겠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바쁘시게 일하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내가 여전히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자기 배에 실었더니 배가 잠길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배를 부릅니다. 동료 배를 불러서 두 배에 채웠는데 두 배가 다 잠길 지경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았더니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파리선한 장로교회가 같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뜨거움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그러면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 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꾸어줄 수 있대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대요.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있게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복이 나오냐 그러면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을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킨 사람.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해되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풍랑 가운데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주님은 와라 라고 하는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물 위에 뛰어든 이 베드로가 인간으로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할 때만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이해가 되는 응답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과 내 계획을 제껴 놓고라도 내 이웃을 도왔더니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 버리더라 라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너는 바보니?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매진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경험이 저희 속, 여러분 속에 체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같이 신나고 재미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대요.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뭐 하면요?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오늘 덤으로 우리가 받는 계명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꾸리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삶, 리더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